안녕하세요. 이병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이유왕입니다. 매일 아침 7시에는 이유왕이 여러분들의 골프가 안 되는 이유, 골프가 잘 되는 이유를 찾아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많은 이들에게 이유왕, 야 별의별 이유가 다 나와. 근데 도움이 돼. 자랑해 주시고요. 멤버십 가입 프로그램 저희 채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란, 영상 아래쪽에 보면 설명란이 있거든요. 거기에 가입 링크가 있으니까 그쪽을 통해서 가입하시면 훨씬 더 깊이 있는 골프를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골프를 처음 배울 때 7번 아이언으로 배우는 이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번 아이언, 저도 지금 이제 7번 아이언을 들고 있고, 우리 골퍼 여러분들 처음에 골프 시작했을 때는 뭐로 시작할까? 골프장 가면은 처음에 쥐어주는 게 골프채 같기는 한데 번호는 써 있고, 뭐 7번도 써 있고 8번도 써 있고 9번도 써 있고 뭐 한 4번 5번도 써 있고 뭐 영어도 써 있고 굉장히 궁금할 거예요. 그런데 유독 7번을 딱 주면서 이걸로 해. 그냥 7번으로 자 이렇게 그렇게 어떻게 보면 강요를 받는 상황에서 이제 골프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7번으로 하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들 뭐 다 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골프 룰에는 골프 클럽을 14개까지만 가지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10개로 가져가도 되고요. 11개를 가지고 다녀도 되고 12개를 가지고 다녀도 됩니다. 그런데 맥스 14개까지 가지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4개라고 한다면 1번부터 14번의 번호를 그냥 우리 임의로 매겨 보자고요. 드라이버에서부터 퍼팅까지, 그럼 드라이버, 뭐 우드, 뭐 유틸리티, 그 다음에 뭐 4번 아이언, 5번 아이언, 6번 쭉 가겠죠. 근데 그런 각각의 클럽들이 있지만 1번부터 14번까지 먹이게 되면 1번은 드라이버가 될 거고, 그리고 마지막 14번은 퍼터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동양권에서는 이 스타 클럽이라고 해서 그 회사에서 이 클럽이 새로 나왔으니까 한 번쯤 쳐보십시오 해서 각 지역별로 이렇게 모든 세트를 줄 수는 없으니까 시타 클럽이라고 해서 주는 클럽이 7번입니다. 7번. 그러나 유럽이랑 뭐 미국 쪽에서는 이 시타 클럽이 몇 번이 나가냐면 6번이 나갑니다. 그럼 6번이 나가면 7번이 더 길어요? 6번이 더 길어요? 맞아요. 6번이 조금 더 길어요. 그렇죠? 그러면 생각할 때 이거 뭐 좀 그 외국에 있는 서양 사람들은 뭐 등치도 크고 키도 크고 하니까 좀 조금 더 긴 클럽을 써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도 저는 맞는 접근법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우리 동양 사람들은 그래도 서양 애들보다는 좀 체격이 좀 작고 하니까 그래도 7번 정도 딱 가운데, 그러니까 1번에서 14번의 가운데를 보니까 6번하고 7번 아이언이 딱 가운데구나. 그러네. 그러면 그래, 그래도 짧은 걸로 연습하는 게 좋겠지 해서 선택한 게 7번이 아닐까 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우리가 임의의 숫자를 먹인 거잖아요. 1번이 드라이버고 퍼터가 14번이라면. 근데 퍼팅은 어떤 스윙의 개념으로 접근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퍼팅은 별개의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1번부터 13번으로 나누면 그 딱 중간점이 6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어찌 보면 말장난인 것 같아요. 왜냐면 클럽이 사람마다 이렇게 세팅하는 게 다르거든요. 가령 예전에는 뭐 전통적으로 봤을 때는 그럴 수 있지만 지금은 사실 달라졌잖아요. 예를 들면 뭐 유틸리티를 더 쓰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이언 쪽을 더 많이 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꼭 그렇진 않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클럽이 이제 7번이 중간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7번 아이언으로 컨트롤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7번 아이언을 쓰게 되는 이유는 그냥 번호적인 측면에서는 그렇지만, 이 실제로 공을 칠 때 이 7번은 사람들의 신체 구조에 따라서 찍어 쳐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들어 쳐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가령 이 7번 아이언이라는 게 참 애매한 게 뭐냐면 키가 작은 분에게는 약간 미들 롱 쪽으로 해당이 되고요. 키가 1m80이 넘는 분에게는 미들 쇼 쪽으로 이동이 돼요. 그러니까 스윙 그 궤도 자체도 키가 작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셋업이 되니까 약간 플랫한 형태가 되고요. 백스윙이. 그 다음에 키가 큰 분들한테는 아무래도 이게 들리는 형태가 되니까 업라이트한 형태의 스윙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스윙의 타입에 따라서 이 클럽은 눌러 때리거나 아니면은 쓸어 때리거나 이런 걸 다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클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점에서 7번 정도면 가장 우리 골퍼들이 드라이버까지는 아니지만 긴 클럽에 대한 간접적인 경험, 그 다음에 짧은 클럽에 대한 간접적인 경험, 그 상황에 따라서 이 7번 아이언은 완전 눌러서 쭉 쓸어치는 형태로 해서 이런
드로우를 칠 수 있는 아래에서 위로 쭉 쓰러치는 형태로 해서 드로우를 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숏 미들 숏 아이언 개념으로 해서 위에서 아래로 번쩍 들어서 이렇게 약간 찍어서 페이드를 칠 수 있는 위에서 아래로 치면 이렇게 페이드 구질이 나오고 아래에서 위로 치면 드로우 구질이 나오잖아요. 이런 경험도 할 수가 있는 게 바로 7번 아이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물어봐요. 각자 클럽이 어떤 클럽이 제일 좋습니까? 하면 저는 8번 아이언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골프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수도 있는데 이 7번이 그냥 무턱대고 7번이 중간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틀린 말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의 중간 길이를 좀 익숙해져라 라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실제로 이 7번 클럽은 성격에 따라서 쓰러칠 수도 있고 아래에서 위로 싹 쓰러칠 수도 있고 또는 위에서 아래에서 누를 수 있는 끊어칠 수 있는 그런 스윙까지 가능한 궤도를 만들어주는 클럽이 7번 클럽이에요. 그래서 7번을 많이 여러분들께 쓰라고 권유하는데도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이유를 알고 연습을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좀 긴 쪽과 짧은 쪽을 넘나들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아주 좋은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번으로 연습을 많이 하시고 이 클럽에 더 익숙해지시면 뭐 긴 것도 왔다 갔다 잘 짧은 것도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의 다양한 이런 활용 능력을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지금까지 이병골프학교 OK스윙골프아카데미 이호왕이었습니다.